길다. 길어 보여? 아니요.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오늘 저번에 찍었던 GH2 시승기가 사이드미러가 없는 채로 찍어서 올리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두 개 다 아예 삭제해버렸어요. 올렸던 것도 아예 내려버리고 조금 불편을 드려 좀 죄송하고요. 다시 빌려가지고 시승기를 찍으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이키드 끝판왕들 지금 슈퍼 네이키드급에서는 가와사키 GH2랑 두카티의 스트리트 파이터를 빌려서 시승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디자인이 어떤가요? 멀리서 봐도 딱 디자인이 완전 다르죠. 생긴 거하고 약간 H2가 더 우락부락한 느낌의 그런 네이키드고 스트리트 파이터가 약간 얄쌍한 날렵하게 생긴 그런 모습이에요. 의외로 스트리트 파이터가 뒷바퀴가 더 두툼하게 생겼네. 근데 딱 봐도 딱 그 차이가 보이지 않아요? 엔진은 뭐 H2가 슈퍼차저라서 더 커 보이고 일단 갓길이라서 차를 빨리 빼자. 일단 백운호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진짜 이거 타고 아우 재밌다. 그때 너무 더 타고 싶어가지고 계속 생각나긴 하더라고. 아우 격앙됐어 진짜. 제가 지금 가와사키 GH2에서 두카티 스트리트 파이터 V4S로 갈아탔어요. 아! 저 카니지도 새로 받았는데 보여요? 카니지 완전 잘 어울리죠? 두카티랑 완전 찰떡이지 않아요? 완전 귀여운 것 같아. 색감도 완전 쩔고 이제 시원한 백운 계곡으로 지금 갈 거예요. 스트리트 파이터로 받고 탔는데 약간 H2 타다가 이거 타니까 살살 안 나가는 느낌인데? 아무래도 이거 그 약간 터지는 게 고RPM에서 잘 터지더라고요. 내가 아직 고RPM 영역대까지 써보질 않아가지고 초반 토크는 조금 H2가 더 난 것 같긴 해. 근데 확실히 H2가 그 초반 토크가 더 낮게 세팅되어 있다고는 나와 있어요. 이거를 고RPM에서 어디서 써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와 근데 이게 주행풍이 어쩔 수 없이 있나 봅니다. 야, 디자인은 진짜 이쁘다. 소리가 약간 특이하다. 우와 이거 뭐야? 심각하게 잘 붙는다. 근데 고RPM으로 가려고 하면은 속도를 어느 정도 내야 된다는 건데 아 네가 왜 여기서 공도에서 타기 아깝다고 하는지 알겠네. 그리고 야 좀 넓다 확실히. 방향지 시등을 손가락을 아주 그냥 그 약간 기린 마냥 막 쭉 빼야 돼. 마디마디를 다 늘려서 제조회사가 이탈리아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약간 널찍널찍 공도에 일반 공도에서 아유 씨 나 지금 기아미스 났다. 발이 짧아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해. 자기통인데 약간 두카티만의 감성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소리긴 해. 재밌다 이거. 한번 타고 올까? 저기 위에 차라리 한번 갔다가 내려오자. 확실히 많이 눕네. 야 살짝 와인딩을 한번 타볼게요. 여긴 너무 쇼코너라서 초보자인 저는 이 리터급으로 여기를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와 엄청 많이 눕긴 눕는다. 아 나 지금 무릎에 무슨 말도 없어서 근데 생각 외로 다 다리 포지션이 약간 너무 네이키드가 아닌데? 이거 일단으로도 야 뭐야 속도가 의외로 높은데? 많이 야 네이키드 치고는 되게 많이 높네. 근데 초반에 토크가 너무 네 하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왠지 알 것 같아. 너무 탕탕 튀겨서 나가니까 그거를 조금 일부러 조금 저 RPM에서 보다는 조금 고 RPM 터지게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쇼코너에서도 완전 뒤질 것 같은데. 그거를 먼저 찍을 거 아니면 얘를 먼저 찍을 거야?
지금 와인딩 아니면 와인딩을 타고 내려가서 시승기를 찍을 장소를 찾으려고 합니다. 장소가 있을지 모르겠네. 예전에 닌자 400 탔을 때도 여기로 왔었는데 약간 그쪽에서 찍는 것도 나쁘진 않고. 아 근데 나는 이거 뭐 포지션은 좋은데 내가 너무 작아서 나 지금 손가락까지 쥐날 것 같아. 신체적인 또 현타가 오네. 신체적 조건. 약간 그 키가 엄청 크신 분들은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냥 이탈리아 차량이나 그런 걸 타면 될 것 같아. 뭐 에스터널날이나 두카티나. 어디? 저 앞에? 여기도 있고. 와, 여기로 들어가 볼까? 이상해. 이거 저속에서 너무 이상해. 저 끝에서 찍을까? 잠깐만 얘. 누나는 일단 거기 있어. 응. 어차피 이거 먼저 찍을 거니까. 응. 나 살려줘. 바람 불어. 오. 그 앞쪽에 세워놓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갈 수 있는데 뒤로 빼는 게 좀 무서워. 그렇게 우측으로 아예 못 나가요? 우측으로는 못 나가 지금. 시도하고 싶지 않아. 알지? 천할 날이었으면 그냥 시도하지. 아니 이걸 뭐 뒤로 뺄 거야? 사이드 내려줘. 사이드를 내려줘. 이상한 소리 나. 일단. 아 빼자고? 절로 가자고? 오 낮아줘 낮아줘. 있어. 내가 지금 이거를 사면은 얼마 중고니까 얼마에 살까 이걸? 250에 달라고 하세요. 250? 말강도? 당장 산다 진짜. 나 지금 딱 통장에 250이 크. 진짜 사고 싶어요 근데. 근데 진짜 사고 싶어. 통장에 250 있다고요? 250밖에 없어 나. 그럼 저 50만 주세요. 뭐? 이거 누나 착지성 하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착지성은 오히려 편해. 되게 편하고 편한데 지금 부츠를 신고 있어가지고 별로 막 엄청 부츠 보여주세요. 부츠는 이거예요. 아 지금 다리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근데 이거 한번 깔았잖아. 그러니까 아니 이거 제품 리뷰도 못했는데 벌써 더러워졌어.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주황 색깔도 약간 더러워졌어. 이것도 더럽다고요? 그거 빨리 주황 색깔 슈츠 딱 나와갖고 서킷에서 타야 되는데. 수선이 이제 곧 끝날 것 같아. 그 많은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누나 인트로에서 머리 흩날리는 거 안 나온다고. 아 머리? 열심히 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승기 찍고 있는데 시승기를 찍을 때마다 항상 아쉬운 게 뭐냐면은 차량을 한 일주일 정도 제가 타고 다녔었으면은 좀 원활하게 좀 더 자세하게 세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거 GH2는 제가 두 번째 차량을 타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만 해도 되게 이거에 대해서 잘 얘기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한 거의 막 리터급이나 그런 좀 성능이 높은 차량들을 한 번 이상 타기가 힘들어. 왜냐면은 땡기지도 못하는데 힘들거든 포지션이나 그런 게. 근데 GH2는 진짜 편하게 탔어. 그리고 이것도 보여줄게. 이거 이쁘지? 캡. 오일 캡인데 이렇게 돼 있어. 오. 이쁘지? 나 대박이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해. 근데 확실히 뭔가 비싼 오토바이들은 비싼 느낌이 있어. 근데 막 다 그러다 한국 넘어와서 다 비싸졌다고. 근데 그만큼 뭐 그런 거지 뭐. 이 GH2 차량 찍으면서 누나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어디예요? 당연히 솔직히 다 마음에 들거든? 하나, 딱 하나. 두 가지 하면 안 되나? 하나만 하세요. 두 가지 하면 분량이 너무 길어요. 아니 저거 슈퍼차저 마크랑 나 이거 근데 의외로 여기가 너무 예쁜 것 같아. 아 이거? 의외로 여기가 되게 예뻐. 이 부분이 되게 고급져 보이지 않냐? 시승기 마무리 해볼까요? 그래 시승기를 여기서 마무리 하자고? 이제 아직 시승기를 다 안 찍어서 시승기를 찍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이거 넣을까? 뭘 넣어요? 버찌를 넣는다고요? 약간 브이로그에. 아 그거 착지성 하고 넣으세요. 벌레 있어. 이거 무슨 벌레인지 알아? 딱정벌레? 나도 몰라. 엄청 우와. 아니 일단 갔다 와요. 이거 착지성 앵글 잡아놨으니까. 알았어. 못 바꾼단 말이에요. 알았어. 이거 버찌가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보여요? 이거 버찌 모아서 호준이 줘야겠다. 아니 안 줘. 이게 멀쩡한 게 많아. 너 버찌가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그 저한테 바닥에 있는 거 먹으라고요? 착지성을 볼게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죽됐어요 누나. 저 그 무릎 꿇고 막 찍다가 제 무릎 보실래요? 대박. 벗지 안 지워지는데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해야죠 뭐. 나 그냥 다 여기 뒹굴까 한번? 시승기가 다 끝났고 우리 지금 카페에서 잠깐 가서 조금 목 좀 축이려고 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아 그거 인정. 내가 이거 탈 거야. 좋았고요. 너가 길 찍었지? 못 들어가. 절로 갈까? 일로 갈까? 어디? 저기? 세워줘. 괜찮아요?
그늘에서 찍으실 거예요? 여기 그늘에서? 응. 더우니까? 응. 깔끔한 게 나을 것 같아. 얘는 초록색으로 찍었으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가서 밥을 먹을래? 그럼 다 끝난 거지? 네, 이거 지금 거의 이제 브이로그만 마무리하면 되지. 지금 GH2 시승기를 끝내고 스트리트 파이터 V4S를 찍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한번 봐보세요. 아마 아까 GH2 보여줬나 모르겠네? 보여줬어요. 한번 얘도 한번 봐봐요. 진짜 키 온 해주세요. 많이 달라요. 지금 살짝 보여주겠지만 어때요? 이쁘죠? 대박. 빠지는 라인하고 색감이 진짜 질이죠. 이거 두 개를 지금 찍고 있는데 지금 아침부터 우리 진짜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너무 배고파. 아까 내가 버찌 줄 때 그거 먹지 그랬어. 그걸 어떻게 먹어요? 이거 V4S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거? 아무래도 저기 리어 카울. 리어 카울 한번 키 온하고 보여주세요. 키 온하면 뒤에 라이트 나와요. 아 맞아 이거. 이게 너무 이뻐. 아이고. 그리고 바퀴. 사이즈가 굉장히 제 스타일이에요. 이거 계속 껐다 켰다 하면은 별로 안 좋아. 제 거 아니라. 어? 그리고 이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아무래도 윙넷? 윙넷. 이게 좀 건지긴 하죠. 근데 저는 초반에서 좀 파워풀하게 나가는 약간 GH2가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GH2도 한번 보여주세요. 알겠어. 지금 옷걸이가 됐는데. 이게 뭐야? 이거 너 거야. 카니지는 없어졌나? 카니지도 있구만 뭐. 근데 저는 솔직히 디자인은 벽에 스트리트 파이터가 좀 아름답기는 한데 저는 약간 울그락불그락한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강력한 약간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 좋아해요. 약간 야생적인 약간 그런 느낌을 좋아합니다. 진짜 두 친구가 너무 달라요. 내뿜는 그 매력이랄까 그런 것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너 배고프지? 배고프긴 하죠. 밥 먹자. 우리 가다 밥 먹자. 일단 이거 시승기를 마치고 밥을 먹을 거예요. 오늘의 첫 끼죠. 아침에 주구장창 커피만 두 컵이나 들이켜가지고 지금 아직도 그 뭐지? 카페인 성분이 남아있나 지금 말 되게 빠르지? 네. 아웃사이더 같아요. 약을 먹고 시승기를 찍어야지 말을 잘하는구나. 일단 이거를 찍고 마무리하고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 길다. 길어 보여? 아니요. 감사합니다. 지금 시승기를 끝냈고 썸네일도 다 찍었어요. 근데 지금 카페 가서 밥 뭐 음료수 먹고 저거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브이로그를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오늘 다 찍은 시승기를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카니지 한번 쉬는데 닫고 자랑해주면 안 돼요? 짜잔. 안녕. 이쁘죠? 이쁘죠? 에이펙스. 이게 뭘까요? 이거는 나중에. 안녕. 바이바이.